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겨울옷을 벗은 양양이. 많은 구독자분들의 투표로 저 녀석의 이름은 양양이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저 녀석 목에 뭐가 있죠? 어우, 이놈 조그만 게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목에 고프로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순하게 보이지만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다리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도 꽉 붙잡고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고프로를 달고 양양이의 일상을 구경해 볼 겁니다. 공작이한테도 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얘들은 날개가 있어서 다는 게 여의치가 않아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태어난 지한달된 어린 양, 양양이의 일상을 구경해 볼까요? 어디 갔지? 어휴, 엄청 흔들리네. 자기를 빼놓고 밥을 먹고 있는 어미한테 달려가는 양양이. 어휴,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우,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계속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푸들이가 먹는 음식을 배웁니다. 건초도 막 뜯어먹고요. 쩝쩝거리는 소리가 장난 아니죠? 저는 밖에서 청소하고 있느라 이 광경을 못 봤는데 10분 넘게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이 자식, 잡아. 아이. 저한테 걸리고 나서야 자기 집에 있는 밥을 먹는 녀석들. 요 녀석들 나름대로 미식가라서 침이 묻으면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훔쳐먹는 경우에는 비싼 건초를 버리게 됩니다. 자, 건초는 어느 정도 먹었고, 이제는 푸드리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쪽은 낙엽이 깔려있는 부분. 뽕나무 잎을 하나 주워 먹고, 또 달립니다. 정신없죠? 작년에는 뽕나무 잎을 다 치웠는데, 올해에는 치우지 않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기서 일하고 있는 저를 구경하고 있었네요. 자리를 옮겨가면서 계속 낙엽을 흡입합니다. 낙엽은 그냥 놔둬도 거름이 되지만 그것보다 요 녀석들이 한번 분해를 해서 배출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건다 먹는 듯. 다시 저를 쫓아왔네요. 제가 들어오면 집에 있는 건초 먹고, 밖으로 나가면 낙엽을 먹습니다. 이래서 예전에 양치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볼땐 작지만, 양양이의 시선으로 볼땐 한참 큰 꼬기. 이렇게 보니 엄청 커 보이죠? 정말 하루 종일 밥만 먹더니 연못으로 와서 맑은 물도 마십니다. 차가운가?
먼 브이로그가 하루 종일 먹다가 끝나겠네요. 엄마를 놓칠까 싶으면 열심히 뛰어가 따라잡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동물의 집의 뒷편도 들어가 보고요. 수국밭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떨어져 있는 낙엽도 해치웁니다. 수국에는 사실 독성 물질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 녀석들 파란 잎일 때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난 뒤에야 수국잎을 먹어요. 신기하죠? 제가 보기엔 거기가 거기 같은데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면서 먹이를 확보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아무거나 먹는 듯. 이 정도면 턱이 아프겠는데요. 자, 얼마간의 방목이 끝나고 집에 넣어달라고 푸들이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꼭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푸들, 일로 와. 가자, 올라가. 올라가. 갈 거야. 올라가. 양양이가 찍는 일상은 여기서 종료했습니다. 애들이 집순이라서. 그리고 또 양양이가 어리다 보니까 크게 돌아다니질 않네요. 털을 보아하니 한바탕 또 구른 듯한 비바. 자꾸 뭐 보는 거죠? 당근. 먹었잖아. 오늘의 영상은 먹었잖아.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준수였어요. 조금만 들어가라고. 뿅. 비바, 내려가.